일단 한달음에 달려간 제작진. 소문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인지상정. 가게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 보니 이미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손님들. 무엇에 이끌려 이곳에 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각자 뚝배기 하나씩 앞에 두고 모두 집중 상태. 그들의 손을 빠르고 바쁘게 움직이게 하는 녀석의 정체 대체 뭔가요? 한우국밥. 한우국밥. 저렴한 몸값에 설마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려는 찰나 한우라는 이름 두 자로 자신 있게 나선 3,900원 소고기 국밥이 그 주인공인데요. 3,900원짜리 국밥이 어디 있어요? 콩나물 국밥도 3,900원씩 4,000원 하는데 한우 국밥이 3,900원 한 데는 없어요. 고기 수영만 하고 가는 그게 한 3,900원. 지나간 물, 소가 지나간 물. 정말 뚝배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어준다가 그거는 한 8,000원, 9,000원 받아도 되는 그런 가격에 던져 먹을 게 많아요. 주고 있는 거야. 보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뜨끈해지니 받자마자 입안 가득 담아 물어보는데요. 입속에 퍼지는 구수하고 진한 맛의 향연. 시골에서 왜 할머니들이 손님한테 내주시는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국물한 맛. 한우국밥 3,900원짜리 보지도 못했지만 국물 많고 씹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고기도 많고 채소도 되게 많으니까 먹는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점 일단 의심을 하죠. 네. 간은 안 쓰고 풀고기 썼겠다 이런 생각. 이거 진짜. 여기 자체가 비린내가 전혀 안 나니까 고기가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우 국밥의 비법을 파헤치기 위해 주방으로 직행. 사장님. 네. 아 사장님이세요? 네. 손님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조상희 주인장입니다. 이 집에서는 한우 갈비짝을 통째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한우도 그냥 한우가 아니란 말씀. 툭 불러서 최고의 한우입니다. 통으로 갖고 와서 저희들이 해체 작업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고기로 국밥하고 다 이걸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죠. 한우를 손질하는 건 역시 주인장의 손으로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데요. 이 부분은 앞다리하고 연결된 부위라서 구이용으로는 드시기에는 조금 질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우 국밥에 들어가는 고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잠시 동안 이별하는데요. 구수하고 깔끔한 맛을 위해 한우 갈비뼈만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손질이 끝난 뼈는 육수로 재탄생하기 위해 냄비 앞에 집합하는데요. 그런데 양이 많아도 너무 많아 보입니다. 35kg에서 한 40kg 정도 되죠. 한 두 마리 정도는 한번 꼬아야지 거기에 진한 육수가 나오게 됩니다. 명품 육수가 되기 위한 과정은 멀고도 험한 법. 비린내 제거를 위한 목욕 재개는 필수라는데요. 강한 물에 2시간 정도 끓여내고 나면 핏물은 전부 빠져나가고 영양분만 듬뿍 먹으면 깨끗한 뼈로 재탄생. 색이 바뀌었어요. 드디어 뜨거운 불과 맞서 싸울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데요. 8시간 정도를 끓여야지 요 뼈 속에 있는 좋은 성분이라든지 색깔도 뭐 하얗게 잘 나오죠.